밝고 당당해요. 무조건 끝내야 되고, 일단 뭐 될 것도 아니고, 남일 같지는 않더라고요. 안티 괜히 만들지 않으면서 여자 성수였어요. 초심이라 것도 아직 끝나는 배우요. 범인은 아직 학교 안에 있어. 영훈이 왔니? 근데 너 왜 나 도와주는 거야? 그냥 무작정 제가 좋아하는 한석규 선배님이 계셔서 오디션을 내고 그냥 오디션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애가 참 연기 잘한 건 참 모르겠는데 자신감 하나 기똥차다고 뽑아주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 납지 않게 배짱이 있는 것 같고 뭘 믿고 제가 저렇게 까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젊은 애들이 가지는 그런 열정이라든가 용기 같은 거 보시고 뽑아주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이전식 날 처음 뵀었는데 만나시자마자 후배라는 거 아시고 연기 강론을 한 1시간 넘게 해주시더라고요. 포인트로 삼아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초심. 그래서 뭐 배우란 할만하지 이러면서 처음 먹었던 배우 하기로 먹었던 마음 계속 갖고 가라. 그 얘기 위주로만 계속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 많이 해봐야 되고 내가 그 캐릭터 안에 빠져들어야 되고 그런 거. 중간에는 욕먹은 경험은 없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영화사 인터뷰 같은 데 가보고 뭐 인터뷰 다니면은 김태희 씨보다는 오히려 박지영 선배님이나 장신영 선배님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하고의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물어봤는데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안티 괜히 만들 일 있나면서 이미 유승호 씨와 한 걸로라도 충분치 않냐면서. 수업 안 들어갔어? 저 체육 시간인데요. 아, 너 아웃. 어떤 학생님 얘기하는데 뭐 별명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 여자 송승헌이었어요. 네, 네, 이게 눈썹을 지금 염색한 거거든요. 약간 갈색으로. 영화에서 보시면 완전 수검댕이잖아요. 네. 승호 씨처럼 똑같이 머리도 염색한 건데 가뜩이나 또 학창시절에는 눈썹도 안 다듬었을 때니까 뭐 거의 눈썹이 가운데서 만나기도 하고 눈썹이 굵기가 이만했었죠.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럴 것 같죠. 네. 고등학교 때는 사실 너무 통통해서 또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중학교 초창기 때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가뜩이나 그때 머리도 커트머리였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한테 고백 예상대로 네, 착잡하고요. 중학교 때 제가 전학을 갔을 때 여자들이 하는 그 뒷담화를 했다고 오해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끝에는 굉장히 좋게 풀었고요. 초등학교 때도 전학을 갔었어요. 그때도 잠시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좀 제가 건방져 보였는지 좀 딴 데서 와서 안 이뻐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를 왕따시켰던 친구들이랑 예, 더 친해졌어요. 그런 경험, 다정이가 남일 같진 않더라고요. 너는 아직 학교 안에 있어. 영훈이 왔니? 근데 너 왜 나 도와주는 거야? 탐나는 배우요. 탐나는 배우. 뭐 매력적인 뭐 이것저것 다 많은데 탐나는 배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그렇고 되게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영화 하면서 너무 좋은 감독님하고 좋은 배우분들하고 같이 일한 만큼 제가 정말 막대한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영화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얻어갔던 기쁨이나 에너지나 용기를 같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볍고 또 여름에 뭐 아무나 볼 수 있는 즐거운 영화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